망상신실미묘거 대천만겁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. 무상심심미묘법에서 무상은 없을 묻자 위상자예요. 위해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해가 없다는 건 뭐죠? 만약에 어디에서 사장이면 사장 위로 회장이 없고 그러면 사장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. 그것처럼 무상이라는 거는 더 이상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. 위 이상에. 그렇게 심심, 깊고 미묘한 법. 아주 상당히 말로 설명하기도 아주 굉장히 미묘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. 법, 진리. 그러한 무상, 심심, 미묘 법이 뭐겠어요? 그렇죠. 그냥 하산해서 될 것 같아요. 더 이상 법문은. 무상, 심심, 미묘 법은 바로 불법이에요. 부처님이 가르친 법. 그러면 왜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그렇게 위도 없이 어떻게 다르게 들으면 되게 건방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와요. 하나는 신과 종의 관계, 유일신 사상. 다른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있죠. 기독교에는 누가 신이죠? 그렇죠. 하나님, 그리고 뭐 마호메트에는 알라신, 뭐 각종 등등에서 뭐 일반 개인이 모시는 신을 포함해서 종교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한 수천 개가 넘어요. 지구상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많은 게 개신교, 기독교, 뭐 여호와 증인 뭐 각종 많잖아요. 그거의 공통점은 다 신하고 나를 나눈다는 거예요. 유일신 사상. 그거는 이제 신앙이죠, 신앙. 신앙으로서의 종교가 존재하고,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그 교주하고 교리하고 교도들이 있는 기본 그 시스템이에요, 구조가. 일단은 교주가 있어야 되고, 하나님이 있든지, 부처님이 있든지, 알라가 있든지 먼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있어야 돼요. 우리들 같은 불법이죠.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, 이렇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따르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믿고 따르는. 그래서 저희로 말하면 불법 승인데, 그런 신앙적인 것들의 종교, 종교라는 거는 그 마루종, 그 산마루, 제일 높은 가르침이거든요.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종교에서 공통적인 신앙인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신앙인 건 다 똑같은데 왜 무상심심이냐 하면은 불교에는 다른 신앙이 없는 게 있어요. 그게 뭘 것 같아요? 신행이에요, 신행. 신앙은 공통적으로 있는데 신행, 수행. 수행하는 거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밖에 없어요. 오직 기도하는 거.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마음에 뜻에 매달리고. 불교도 이제 신학적인 게 있죠. 관세음보살, 지장보살, 부처님. 거기까지는 똑같아요. 근데 더 깊은 법은 뭐냐면 불교에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절, 복경, 참선, 주력, 염불 등등 하는 갈래의 수행의 길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불교처럼 이 이상의 높은 게 없어요. 다른 종교도 뭐 교황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의 경지에는 오를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 마음이 기도하고 하면은. 하지만 불교처럼 이렇게 높은 이 이상이 없는 경지는 다다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그 신앙적인 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신행을 갖고 있는 불법, 무상심심미묘한 법은 불법인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웃으며 살자,
손해보고 저주며 살자, 우리의 본성은 부처다. 이렇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거. 그런 실천의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. 그냥 절에 가서 뭐 108개 하고 뭐 공양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복을 지을 수 있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. 우리는 본래부터 다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도 그거를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깨닫지조차 이론적으로도 모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.